13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WBC. 그렇습니다. WBC 네. 13위에 있죠. 아, 준 리아노 필리핀 선수. 필리핀 선수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특유의 그런 복싱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필리핀 주니어 패더급 2위 현재 올라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준 리아노 선수는 국내 세 번째 내한하는 선수입니다. 네. 국내 선수들하고 이제 지금 세 번째 경기를 갖게 되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네. 자, 1회전 공 올렸습니다. 1회전. 화면에 보시기 왼쪽이 필리핀의 준 리아노. 노란색 스트링스, 노란색 경기복이 이은식 선수입니다. 레프트 우퍼드 봤던 이은식. 이은식 선수는 사우스포죠? 네. 네, 패더급으로서는 신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그 이은식 선수는 1m76. 그리고 필리핀의 준 리아노 선수는 1m68. 키 차이가 8cm가 네네. 차이가 납니다. 리치 팔의 길이도 176대 168cm로 역시 8cm 차이가 나네요. 네, 신체적인 조건은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부산 광명체육관 소속의 이은식. 화면 보시기 오른쪽.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필리핀의 준 리아노. 준 리아노 선수는 34전 21승 12패 1무. 그 중에 8KO 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은식 선수는 19전 16승 3패 12KO 승이 기록되어 있네요. 네, 그중 1라운드 KO 승이 9번이나 있는 네. 초반에 아주 강한 선수죠. 네,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 하고 있는 이은식.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존 리아노 선수는 훅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네네. 네, 지금도 레프트 훅. 아무래도 신장이 작은 선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보다는 네. 훅으로 승부를 짓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식 선수는 동양 벤턴급 챔피언을 89년도에 역임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관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은식 선수. 라이트 쭉쭉 뻗어보고 있는 이은식. 1라운드 경기 모습입니다. 레프트 오픈 나갑니다. 키가 작은 선수가 필리핀의 존 리아노. 네, 이은식 선수는 아마추어 경력도 대단히 많은 선수죠.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네, 뭐 꿈나무 출신으로 아마추어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네. 선수입니다. 네, 자 키 큰 선수가 지금 어퍼컷 한번 날려봤는데 왼손 후 어퍼게 가볍게 히트 시켰던 존 리아노. 약간 뒤로 밀려나는 듯 이은식. 이은식 선수의 커버링을 조금 더 깊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대가 휘두르는 펀치 아니겠습니까? 존 리아노 선수의 펀치 파괴력은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네. 그렇게 전적상으로 보면 상당히 뭐 좋은 파괴력은 아닌데요. 네. 휘두르는 펀치가 그래도 위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은식. 라이트 쪽 걷어봅니다. 사우스포 이은식. 패더급 한비전. 부산 광명체육관 소속 이은식 선수와 필리핀의 존 리아노 선수의 경기 모습입니다. 랩트에서 라이트 뻗어봤던 존 리아노. 이은식 선수는 잽을 좀 내줘야죠. 여기서 8cm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네. 쭉 뻗으면 아 이때 라이트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약간 갔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1회전 공 올렸습니다. 네, 2회전 공 올리기 직전입니다. 1라운드는 선수, 네. 네. 1라운드는 뭐 다분히 좀 탐색전이면서 이은식 선수가 간간히 히트를 날렸던 그런 네. 라운드였습니다. 포인트 면에서 좀 앞섰죠. 네네. 네. 2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링 중앙에서 양 선수 아직 뭐 크게 접전은 못 봤죠. 랩터 네, 들어가면서 걸렸죠. 네, 짧은 후계 걸렸습니다. 네. 주심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존 리아노 선수는 웃음을 지어요. 네, 네. 그게 큰 충격은 아니다. 네. 뭐 이런 뜻이겠죠.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다운을 하나 뺏었던 이은식입니다. 침착합니다. 이은식 네. 선수요. 랩터 다시 한번 걷어봤습니다. 떨어지면서 랩터의 이은 라이터. 랩토 계속 랩토 다운 됐습니다. 2라운드 2분 30초 가량 만에 예.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 30초도 지나기 충격을, 전에 네 눈에 충격을 네.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카운트 아웃이 됩니다. 2라운드 시작하자마자 30초 안에 경기가 네. 끝난 그런 상태가 되네요. 부산 광명체육관 소속의 이은식 선수가 KO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은식 선수가 패더급으로 월장을 한 이후에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87년 6월 27일에 데뷔했던 이은식. 이렇게 해서 20전 17승 3패 13KO를 기록하게 되네요. 네, 아주 좋은 그런 펀치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네. 아주 앞날이 기대되는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네.
맨 초반에 뭐 탐색전 비슷하게 나가다가 1회 중반 이후에 좀 자신을 얻었어요. 네네. 네. 이은식의 그 주특기인 짧은 펀치가 정확히 턱에 적중하는, 그래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